안녕하세요. 꿈짜는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남자아이 67세 반팔 티 앞판 들어갈 거예요. 뒷판하고 똑같은 부분까지는 제가 일단 떠왔어요. 네, 무늬뜨기는 제가 이거 앞판에서 했던 거 설명드렸고, 여기 도안은 제가 올려놓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뜨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판을 보시면 여기 일거무늬, 뒷판이 총 10무늬예요. 전체가. 그래서 앞판에 7무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오픈, 분리되는 부분을 여기를 지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7무늬 떴고, 여기서 75코에서 35코 뜨고, 5코는 앞단에 뜨니까 이쪽 먼저 하고, 이쪽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코하고 5코에서 40코를 이쪽을 먼저 뜨면, 무늬대로 일단은 들어갈게요. 무늬대로 해서 35코를 앞에서는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하던 대로. 그 대신에 세 무늬는 하고요, 가운데 무늬에서는 그냥 겉뜨기로만 가면 돼요. 5코를. 그러니까 무늬가 없어져요. 앞에고, 단에는 가터뜨기로 갈 거라 무늬가 없어지고, 여기서 무늬, 여기 지금은 무늬 넣는 칸 아니고 처음에 그냥 두단 가는 위치라 해서 무늬 연결하시면 여기는 그냥 안뜨기 라인만 가고 쭉 가요. 그래서 거기 위치에 그래서 35코를 뜨시면 돼요. 35코라 하면 요거 세 무늬 하고 여기 두 코까지가 아마 35코일 거예요. 뜨면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겉뜨기 쭉 뜨고, 안뜨기 라인만 일단은 살려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뜨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다음에 열다섯이면 30, 3개, 이게 35코. 그러면 중심이 딱 오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앞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섯 코를 더 떠요. 다섯 코를 더 뜨고, 여기서 이제는 분리가 돼야 되니까 이쪽은 뜨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돌아요. 그래서 돌아서 안뜨기 쪽에서 이 다섯 코는 겹치는 앞단이라 다섯 코는 뒷면에서 겉뜨기를 뜨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는 무늬대로. 뒷면은 정리니까 이 앞단만 가터뜨기 다섯 코를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그 다음에 아홉 개 겉뜨기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분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한 무늬, 그러니까 12단이 될 때까지는 분리를 해서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라운드는 12단 뜬 다음에 라운드를 팔 거예요. 안목, 동그랗게 파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뜨시고.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무늬대로 다 뜨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분리가 돼서 이 부분, 그러니까 입어서 왼쪽이지, 보면은 오른쪽이고 입어서는 왼쪽이 되는 부분에 이게 가터뜨기 5코, 그 다음에 무늬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는 요 무늬대로만 가시면 돼요. 안뜨기 라인, 그 다음에 겉뜨기 2개, 이거는 가터뜨기 5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또 가서 보시면요, 이쪽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늬를 요세 무늬는 해야 되니까 하나 둘 뜨고 무늬대로 안뜨기 하나 뜨고, 여기 구멍무늬 하나 뜨고, 둘, 셋, 기존 하던 무늬 반복 빼고, 넣어서 엎어주고.
네,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안뜨기 하나 나오고. 이를 진행해서 12단. 지금 2단 떴으니까 10단을 더 뜨면 돼요. 그 다음엔 안목, 여기. 굴리는 거. 그러니까 12단이다가 막을 때 하는 거니까 안 뜨니까 한 단에 더 들어가야 되네. 이게 좌우가 코막음하는 순서 때문에 한 단이 더 많고 적고는 하니까 얘는 안 뜨기 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단을 더 떠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바늘비우기 앞에 놓고 겉뜨기 3개 하나 빼고 뒤에 걸 떠서 엎어주고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빼서 한꺼번에 떠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뜨기 하나 뜨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빼고 빼고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뜨셔도 되고요. 마늘 빼놓고 뜨고 엎어도 되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그냥 무늬대로 안뜨기면 안뜨기 겉뜨기면 겉뜨기 뜨시고 얘는 다섯 코 겉뜨기 쭉 뒷면에서 중요하죠. 뒷면에서 요 다섯 코는 겉뜨기 갇아뜨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겉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12단하고 13단까지 뜨고 여기 줄이기 할때 올게요. 이렇게 떴어요. 여기가 12단 뜨고, 12단 뜨면은 이쪽이 시작이 오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줄이는 일이 없으니까 한 단을 더 떠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라운드를 돌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40코잖아요. 40코인데 24코만 나오면 돼요. 보면은 여기 어깨 코수 24코 똑같이 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5코는 일단 막음을 하고 그 다음에 4, 셋, 둘, 한 개, 한개 하면 11코가 없어져서 24코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처음에 겉뜨기 5코 한 거, 코막음 뜨면서 여기서 하나, 둘 뜨고 엎어주고 그래서 하나, 둘 다섯 개 해주고 무늬대로 뒷면은 가시면 돼요. 뒷면은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왔을 때마다 넷, 셋, 둘, 한 개, 한 개. 그러면 24코 남으면 그 남은 코수를 어깨, 뒤편의 어깨까지 똑같은 길이로 뜨시면 돼요. 무늬는 계속 같이 올라가면서 맞추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지면서 없어지는 무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와서 다시 줄일 때또 볼게요. 네,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앞에 왔을 때 이번에는 4개 마감하는데 첫 번째 코는 코막음 할때 이게 라운드를 해서 단을 뜰 때는 첫 코는 그냥 넘겨주세요. 그리고 줄일 때 무늬대로 줄여주시는 게 끝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뜨고 빼고 뒤에 안뜨기 뜨고 넘기는 걸로 숫자 쓰시면 하나, 둘, 셋, 넷. 4개 했으니까 그냥 쭉또 뒤는 무늬대로 정리하면서 뜨시면 돼요. 그러면 이따가 3개, 2개, 1개, 1개. 11코를 없애면 35코에서 11코 없애면 24개 남아서 뒷판 어깨하고 코수 맞춘 다음에 길이까지 맞춰서 쭉 뜨시면 되지요. 예, 요번에는 3개 하나 빼고 잠깐만요. 실이 하나는 넘기고 또
뜨고 하나 둘셋 그다음에 문이 툴툴 가고 지금 요 부분에 마지막 여기 무늬는 이제 사라지죠. 못하죠. 없어지니까 이제 계속 없앨 거니까 사라지시고 여기 끝까지 그리고 다음에는 두 개, 그다음에 한개한개 줄이고 기장 맞추시면 돼요. 네, 이 부분에서 두 개는 무늬가 정확하게 사는데 여기는 이제 코막음 들어오는 부분이라 여기서를 코를 늘려버리면 또 숫자가 안 맞고 줄일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그냥 사라져 버리시면 돼요. 그냥 겉뜨기로 뜨시고 뒷면에서 코두 코도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뜨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네 개, 세 개에서 이번에 두 개, 여기서 두 개를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줄이고, 또 무늬대로 가시고. 앞에 왔을 때, 이제 하나짜리는 겉뜨기 때 그냥 끝에서 두개 같이 떠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코 줄이고, 뒷판하고 맞춰서 무늬 끝나는 무늬까지 딱 뜨시면 한쪽 앞판이 끝나요. 그 반대쪽 이을 때 다시 넘어서 가서 설명드릴게요. 하나짜리 줄일 때요, 앞에서. 뒤까지 안 가고요. 이쪽에 앞에 다 뜨기 전에, 여기 마지막에 두 개를 같이 뜨세요. 그러면 뒤에서 코막음 할 필요 없이 하나 줄였어요. 그럼 안 뜨긴 그냥 오고, 이따가 한번더 겉뜨기 때두개 같이 뜨면, 24코 줄이는 거, 앞에 줄이는 거다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앞에서 다시 하나 줄이고, 그러면 24코 맞추고, 무늬 위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쭉 빼시고 그러면 앞에서 숫자 확인하면서 끝에 같이 뜰게요. 되면 지금 25코가 되면 맞죠? 하나 더 줄여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하나. 그러면 쭉 무늬뜨기 하면서 끝에 가서 두개 같이 떠서 줄이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무늬 뜨고 그다음에 안테까지 뜬 다음에 두 개를 같이 뜨면 줄이는 거 끝. 여기서부터는 예, 그냥 평단으로 올라가셔서 기장만 맞추셔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예,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한쪽 다 됐어요. 여기 이제 아까 하면서 설명이 조금 더긴 거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6코, 아니 5코, 5코 갈아뜨기 4, 셋, 둘, 하나, 하나 줄여서 나머지 여기 12단 해서 나머지 코가 24코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바늘에 빼서 분리를 시켜 놓으시고 이제 이 반대쪽을 해야 돼요. 반대쪽은 여기가 겹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뒷면에서 코를 요 옷이 여자이냐 남자이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여자는 오른쪽에 단추구멍이 있고 남자는 왼쪽에 단추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면 얘가 왼쪽이 되니까 얘가 위로 올라와야 되고 뒷면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을
이 코를 이렇게 먼저 잡고 연결해서 뜨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뜰 거고, 여기다 코를, 아이고, 바늘이 걸렸네요. 여기에 맨 마지막 단,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처음 요 단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실을 걸어서 잡아내세요. 이렇게. 하나,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지금 모양이 이게 메리야스 올라가는 겉모양 이렇게 뒷면에서. 하나씩 잡아서 다섯 코를 만드시면 돼요.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끝에 코까지 해서 다섯 코를 잡으면 얘네가 이렇게 겹치죠. 그럼 여긴 겉뜨기 쭉 이걸 잡으면서 이 겉뜨기 뜬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무늬대로 또 하면서 가면 돼요. 여기는 무늬, 구멍 무늬는 없이 그냥 안 뜨기만 하고 가는 단이니까 이렇게 안 뜨기 하나, 그다음에 무늬대로 또 떠주고, 그래서 한단쭉 하고, 일단 뒷면에서 올때 여기 앞에 다섯 코를 여기를 오면서 겉뜨기로 오시면 돼요. 앞에서는 겉뜨기로 그냥 가면 되고, 뒷면에서 겉뜨기로 오면 이렇게 똑같이 겉어뜨기가 나오니까.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겉뜨기 9개, 안뜨기 하나. 겉뜨기 9개, 안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쭉 뜨시고, 뒷면에서 정리하면서 오다가 끝에 5코 겉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고, 그 다음에 12코를, 여기서는 12코가 되죠. 그 다음 13번째 겉뜨기 때 여기 파, 뭐 파는 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늬 쭉 해서 한 무늬를 뜨고 다시 이렇게 팔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겉뜨기, 갓뜨기 잊지 않고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12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늬에서 12단. 떴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해야 되니까, 라운드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 한단 차이는 나요. 한코 이상 줄일 때는 어차피 단이 한단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감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 라운드로 돌릴 때 앞에 거 5코 하고 5코 없애고 4개, 3개, 2개, 1개, 1개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줄여주면 여기 24코, 24코 되면 위에 여기까지 단 맞춰서, 그러니까 얘는 12단, 요거 줄이는데 12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 뜨는 데도 12단, 다 12단씩이야. 36단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코마감, 이건 겉뜨기 때 막으니까 다 겉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뜨고 엎어진 거 5개. 하나, 둘, 셋, 다섯. 넘기는 걸로 5개 하셔야 5개 없어지고 하나가 사르니까 뜨기는 6개 떴어요. 그럼 이제는 또 그냥 무늬대로 떠요. 요번 단에는 무늬, 처음 무늬니까 다시 시작이라 구멍 무늬 없이 그냥 안뜨기만 뜨고 갔다 오는 걸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다음에 4개, 3개, 2개, 1개, 1개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그래서 겉무늬 쫙 뜨고, 두 번째 줄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첫 코를 넘겨주시는 게이 부분에 덜 차이가 나요. 안 뜨고 넘겼는데도 약간은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걸 뜨면 더 이렇게 계단이 돼 버려서 여기가 많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첫 코를 넘기고 뜨면서 엎는 걸로 하는 게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 다 뜨고 안 뜨기까지 뜨고 다시 줄일 때 연결할게요. 예, 두 번째 4코 줄이기. 4코 줄이기 할 때는 이제 줄이기 중앙이라 여길 뜨지 않고 하나를 넘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떠서 얘를 넘길 때 숫자를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운이 다른 애들도 일단 뜰때 이게 없어지는 거라 편하게 그냥 겉뜨기로 하셔도 되고요. 또 그게 그냥 저기 하시면 운이 대로 뜨면서 없어지시고. 그래서 4개 했으니까 나머지는 쭉 가요. 나머지는 쭉 가는데 이쪽에는 무늬가 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무늬는 하기가 애매해요. 그냥 사라지시고요. 계속 줄여서 코를 없앨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무늬부터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여기서 무늬 첫 번째 무늬 바늘 비우기 하고 세코 뜨고 줄이기. 그다음에 네코 뜨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또 하고 오고 그다음에 세 개, 두 개, 한 개, 한개 줄여서 평등히 쭉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겉뜨기 앞에 바늘 비우기, 겉뜨기 세 개. 그다음에 줄이기. 그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겉뜨기 하나, 겉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줄이기를 4개, 3개, 2개, 1개, 1개 다 줄여서 24코가 되면 단 좌우 맞춰서까지 기장 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를 설명드리고, 다 마무리할 때 붙이고 8단은 꿰매는 걸로 넘어갈게요. 소매는 이곳은 무늬뜨기를 배우는 겸 줄이기 늘리기 없이 박스식으로 했기 때문에 소매도 마찬가지로 그냥 떴어요. 줄이고 늘리고 없이 무늬로만 무늬 6무늬 해서 그러니까 65코 만들어서 양쪽에 시접은 똑같이 몸판하고 똑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3단 겉뜨기 뜨고 3무늬를 떠서 위로도 3무늬. 그래서 제가 한짝 뜬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요거를 하나 더뜬 다음에 다음 시간에 꿰매고 마무리하는 걸로 올게요. 이렇게 해서 3무늬 하고 위로도 3무늬 해서 마무리 딱 해주시면 코막음 다 해서 요걸 소매를 두 개를 뜨시면 얘를 요렇게 꿰매서 옷에다 이렇게 T자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여기 꿰매고 여기 꿰매고 꿰매는 건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 같이 다음 시간에 하실 때 소매 두장 뜨시고 요거 줄여서 마무리 다 해놓으시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